네, 안녕하세요. 악보는 기타 실 PNF. 이번 시간에는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을 한번 악보 없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G키 곡이죠. 1도, 4도, 5도를 보도록 할게요. 1도, 안정적인 느낌, G입니다. G. 1도. 4도, 펼쳐지는 느낌, C예요. 5도, 살짝 마무리 움츠러드는 느낌은 D예요. 그리고 1도로 쳐도 괜찮은데 왠지 어두운 안마 느낌은 Em입니다. 4도로 쳐도 괜찮은데 왠지 어두운 삑사리 느낌은 Am예요. 5도로 쳐도 괜찮은데 왠지 어두우면서 강렬한 느낌은 완전 삑사리는 Bm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먼저는 기타를 가지고 치려고 너무 하지 마시고요. 저를 따라서 느낌만 먼저 여러분들이 정의를 빨리빨리 떠올리는 연습을 하시는 겁니다. 느낌의 정의를 빨리빨리 떠올리는 연습이 되면, 그래서 0.1초 안에 느낌이 바로바로 떠오르면 나중에 손만 그 느낌에 해당하는 코드만, 그 키에서 사용되는 그 코드만 잡아주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타를 치기 위해서 너무 노력하지 마시고요. 먼저는 느낌을 잡기 위해서, 그리고 느낌의 정의를 완벽하게 여러분들이 숙제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해주세요. 그렇게 하셔야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면 자연스럽게 나머지 부분들은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고, 그리고 키가 바뀌어도 당황하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반드시 느낌으로 익혀야 된다는 겁니다. 코드로 익히면, 코드로 암기를 하면 키가 바뀌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암기를 해도 느낌으로 암기를 하면 그 느낌에 해당하는 코드만 짚어주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저랑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하고 출발하죠. 1도입니다. 그 다음에 안마 느낌이에요. 1도로 쳐도 괜찮은데 왠지 어두운 안마 느낌. 그 다음에 살짝 펼쳐지는 삑사리 느낌. 그리고 살짝 마무리 5도. 자, 이거 아주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1도, 안마, 삑사리, 5도. 1도, 안마, 삑사리, 5도. 자, 먼저는 여러분이 느린 박자로 4박자씩 1도, 안마, 삑사리, 5도를 4박자씩 진행하면서 느낌의 정의를 빨리빨리 떠올리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자,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1도, 시작 출발하죠. 안정적인 마이너, 안마 느낌이요. 살짝 펼쳐집니다. 그 다음에 5도. 노래도 떠올리지 마세요. 그냥 느낌의 정의만 떠올리세요. 1도, 안정적인. 그 다음에 안정적인데 왠지 어두워요. 그 다음에 살짝 펼쳐집니다. 그리고 5도, 살짝 마무리가 돼요. 이렇게 먼저 좀 연습을 해 주시다가 느낌의 정의가 좀 더 달라붙으면 노래로 진행해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소절 하면 사랑합니다. 시작 출발합니다. 1도, 나의 예수. 안마 느낌이에요. 그 다음에 삑사리. 나, 그것뿐이에요로 가는데 삑사리 잡고 이제 5도로 가죠. 그것뿐이에요. 1도로 갑니다. 삑사리, 5도, 1도는 완전 전형적인 패턴이에요. 삑사리, 5도, 1도. 완전 마무리되는 아주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삑사리 느낌, 살짝 마무리, 5도. 공백은 4도, 5도로 돌려주면 아주 자연스러워요. 4도, 5도, 다시 사랑한다 해서는 1도. 사랑, 5도로 살짝 마무리되고요. 1도로, 그 다음에 1도로 쳐도 괜찮은데 왠지 어두워요. 안마 느낌. 그 다음에 4도 펼쳐집니다. 그 다음에 안마 느낌으로 가요. 아니, 삑사리 느낌으로 가요. 4도로 쳐도 괜찮은데 왠지 어두워져요. 그 다음에 살짝 마무리로 갑니다. 5도, 그 다음에 다시 1도로 가죠. 움츠러들어서 5도, 그 다음에 안마 느낌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살짝 펼쳐져주고 삑사리, 살짝 마무리, 완전 마무리. 자, 아직도 기타를 들고 연습을 먼저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반드시 느낌만, 기타를 넣고 최대한 머릿속에 빈 공간들을 많이 만들어서 느낌만 저를 먼저 따라서 완벽하게 따라오세요. 그
그 후에 기타를 잡는 게 훨씬 더 빠르고 좋은 방법입니다. 아직 느낌도 정확하게 숙달이 되지 않았는데 기타를 잡으면 머릿속에 빈 공간이 없어서 느낌이 계속해서 끊겨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느낌을 먼저, 그래서 한 80% 정도까지는 저를 따라오시면서 숙달을 시켜주시고 그 다음에 기타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